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마케팅팀 김용래입니다. 오늘은 고추 재배가 다 끝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희 모두싹 프리미엄과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를 사용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점적 테이프가 관숯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처음에 할 방법은 이 보시는 두둑에 그냥 물만 밀어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나가는지와 저희 제품 프리미엄과 골드 두 가지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나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숯이 많이 사용하는 저희 아미프를 프리미엄과 골드에 혼용해서 살포했을 때 잘 점적 테이프에 막힘 없이 잘 살포가 되는지를 비교하는 걸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는 물통이 지금 2000리터짜리거든요. 땅은 메말라 있는 상태니까요. 먼저 물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교반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만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적 테이프 중간중간에도 물이 이렇게 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대략 30m 정도인 이 포장 라인 맨 마지막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쪽 끝까지도 정상적으로 물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이상이 없는 점적 테이프의 첫 번째 실험인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싹 프리미엄 제품을 뒤에 1400리터의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싹 제품을 500배로 희석을 하려면 모두싹 프리미엄 2.7kg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500배 희석액에 맞춰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잘 흔들어 주시고요. 모두싹 프리미엄 제품을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배로 잘 희석된 모두싹 프리미엄 살포액을 한번 점적 테이프를 이용해서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틀자마자 지금 약액이 잘 살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중간 부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도 막힘없이 잘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싹 프리미엄 단재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모두싹 프리미엄과 아미프를 혼용 살포에 대한 점적 테이프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물 700리터에 아미풀 500ml 한 병 그리고 200ml를 해서 총 1000배 희석액으로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혼합된 모두싹 프리미엄과 아미풀 혼용액을 한번 점적 테이프를 통해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힘 증상은 전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장 중간 지점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면 지금 약액이 잘 떨어지고 있는 걸 보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약액이 전혀 막힘 없이 잘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저 마지막 단계도 한번 보실게요. 30m 포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금 호스를 들어보면 약액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모두싹 프리미엄과 아미프를 이용한 실험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와 아미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물이 250m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를 500배 희석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품 500g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주시고요. 골드 500g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희석한 약액을 한번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을 틀자마자 500배 희석된 약액이 잘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간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장의 중간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액이 아주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마지막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약액이 잘 살포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를 단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점적 테이프를 이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살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와 아미프를 혼용했을 때 점적 테이프를 통한 살포 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물통에는 현재 125리터의 물이 들어있고요. 아미프를 1000배 희석하기 위해서 125ml를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물통 안에는 현재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가 500배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125리터의 물에 아미프를 125ml, 뚜껑 하나당 40ml니까 세 뚜껑 반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와 아미프의 조합을 통해서 점적 테이프를 통해 관수를 했을 때 막힘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두싹 사정복합 골드와 그리고 모두싹 아미프를 혼용 살포했을 시 살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포하시자마자 지금 잘 살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간 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도 전혀 막힘 없이 잘 살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끝까지 막힘없이 살포하시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저희 제품 중 모두싹 프리미엄과 사정복합 모두싹 골드를 이용한 점적 테이프 이용한 살포 시 막힘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저희 제품의 단독 사용 그리고 아미풀과 혼용 살포 시 전혀 문제없이 살포되는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저희 제품을 살포하실 때 점적 테이프를 이용하시더라도 막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효율적인 살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여과기 청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걸 확인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저희 나라바이오는 여러분의 영농활동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